일단 호기심과 너무 궁금증으로 출연을 결심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낯선 곳이고 또 처음 만나는 크루들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어요. 근데 미리 고민하지 말고 미리 예측하지 말자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곳이니까 이 크루들을 믿고 일단 가자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MDRS 기지에 도착해서 더 많은 감정들이 저한테는 왔던 것 같고요. 사실은 처음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140대의 카메라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이렇게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메라 의식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고요. 세 가지 가져가고 싶은 것. 아까 김병만 씨처럼 남은 세 크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답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. 그걸로 박혜리님께서 삐지실까 봐요. 저도 이 세 분이랑 가고 싶고요. 사실 그 전에 화성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. 그런데 화성에 갔다 오니까 도착했을 때 갑자기 그립고 외로움이 확 처음에 몰려오는데 첫 번째가 엄마였고요. 두 번째가 김치찌개였고 세 번째가 소주였어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뭐 외국 촬영도 많이 가고 항상 굉장히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도착하자마자 그 막 외로움이 몰려오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저희가 이제 우주식 건조식 음식인데 도착한 날은 밥을 해먹지 못했거든요. 그러면서 김치찌개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폐쇄되고 답답하다 보니까 소주 한 잔이 생각나요. 네, 엄마와 소주. 네, 네. 좋습니다. 네.